누가 무슨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지금은 사단이 정말 우리가 정말 알곡인지 죽자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사단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네.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냐 하면, 아빠, 엄마 가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면 정확하냐. 사단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했다.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습니다. 아시겠죠? 사단이 예수를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은 그 사단이 주는 시험을 받았어요? 거부했습니다. 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시험에 예수님이 속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네. 사단이 하란 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임을 증명해내야 될 필요는 없다. 그거는 이 세상의 마술사도 할 수 있다. 높은데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랬어. 그러니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무엇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 네. 그것이 요즘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빠져 있어요.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종인가 아닌가를 무엇으로 증명해내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뭐예요? 어떤 힘? 돌을 떡으로 만들어. 또는 1000m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안 다칠 거 아니야. 자, 그런 걸로 증명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실은 그런 걸로 증명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거 가지고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줘서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그래서 사단이 시험 안 해도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그렇죠. 죽은 사람 살리는 게 그런데 뛰어내리고 뭐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한 것보다 뭐예요? 그게 진짜 가치가 있는 그래서 사단은 자꾸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하여튼 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슨 뭐가 이유냐면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써놨어요. 자, 한번 봅시다.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네 아들 이삭을 갖다 바치라. 바치는가 안 바치는가 한번 보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삭은 갖다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통과되었다. 이런 관점이 참 철저한 조건적 관점입니다. 아브라함이 난 못합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 뭐예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런 흑백 논리로 이런 조건적 차원에서 성경을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을 더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마태복음 4장. 자, 여기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자, 예수를 시험하려고 누가 나왔다고요? 예수님한테 누가 찾아왔다고? 시험하는 자가 찾아왔다. 그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이러면 다 잘 아시잖아. 사단이요. 그래서 사단의 별명은 뭐예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성경은 사단을 시험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는, 그 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뜻도 돼요. 그건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데살로니카 전서 3장. 이름으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노니 이는 혹 누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험하는 자가 누구라? 사단이라고 그렇게 알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조금 더 봅시다. 예. 데살로니가 3장 5절이었고, 그거를 3절부터 한번 보면, 막 1절부터 보고 그게 봐야 그게 사단이라는 게 확실해져. 이름으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그래서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내노니 디모데를 너희들에게 보낸다 지금 보내노니 보내 디모데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를 굳게 하고, 예, 네. 네.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사단이 시험할 때 흔들려서 쓰러지고 그러지 않도록, 디모데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가르쳐 줄 거고, 그리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아,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여러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될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이
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모르다가 탁 받아들이면, 이제 이 가르친 사람들은 이렇게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 하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있으니 사단이 열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난리를 칠 겁니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거를 흔히 호사 담아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호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그 이상으로 호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사가 있으면 사단이 열 확 받아요. 왜? 뺏겼거든. 그래서 이 사람을 여러분, 무당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무당은 반쯤 죽습니다. 무슨 병에 걸려? 무병이란 병. 나 이제 무당하기 싫다. 이렇게 되면 그 무당을 지배하던 그 악령이 반쯤 죽여놓습니다. 다시 새로 생긴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런 무당들이 있죠.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영들이 뭐 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와 옛날에 지난번에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우리의 가르침,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때문에 장차 받을 뭐예요? 환란이 너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을 미리 뭐예요? 말하였더니 과연 너희가 지금 힘들게 됐구나. 호사담하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서 너희들도 굳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시험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이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혹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가 너희들 가르쳐 놓은 모든 수고를 어떻게 헛되게 할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그 걱정을 못 참았어.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분명하죠. 시험하는 자는 누구다? 사단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이 아까 잠깐 보신 그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탁 나올까요? 여러분 다 배운 건데 이거. 하나님은 사단이 한 거를 자꾸 자기가 했다고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사단이 무슨 짓을 했다, 사단이 무슨 짓을 했다, 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모든 것을 다, 뭐예요? 자기 책임으로 돌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아브라함을 시험해도 왜 하나님 했다고 할 수 있느냐 하면, 사단은 시험할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사단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또는 베드로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한번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흔들어 봐야 되겠다. 과연 진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지. 그럼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하나님 허락해야 됩니다. 네. 왜 허락해야 돼요? 허락 안 하면 그건 억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합니다. 허락하시고서는 하나님이 사단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예고해 줍니다. 여기서도 금방 우리 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너를 시험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네, 베드로.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 자, 이제, 그래서 사단은 우리 하나님을 안 믿는 인간은 사단이 뭐 시험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 놔둬도 자기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단 쪽에 있다가 하나님으로 그 믿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가 영생을 가졌구나. 정말 기쁘다. 이것을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한번 시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을 시험해 보긴 봐야 돼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안 돼, 안 돼. 그러면 온 이 우주에 다른 존재들이 그렇게 공평해요, 안 해요? 시험해 보는 게 공평해요. 그래서 시험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됐다니까 시험할 권리가 없어.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을 청구해 올 때 허락하십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이렇게 베드로의 그 애칭이 시몬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누가?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를 어떻게 청구해야 돼? 청구. 베드로가 뭐 수제자인 모양인데, 베드로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청구하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 시험해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뒤로 가서 끝맺음으로 하고, 사단이 시험을 청구했다. 이제 사단이 시험하는 자라는 건 확실하죠?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잘못 가르쳐가지고요.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 심각한 오류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시험을 받아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시험하면 받아들여 버려요. 베드로도 시험을 사단 시험을 했거든요. 시험 받아 버렸어요. 그 얘기 나중하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사람들 사단이 시험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를 말하라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시험하신 분이 아니라. 알지니? 하나님은 자 악입니다. 이게 악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은 악의 악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뭐 이 정도면 끝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께 청구해서 허락을 받아서 사단이 시험할 수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시험하느냐? 인간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시켜 가지고 시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속아서 시험을 받는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이 욕심을 마음속에 넣어주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사람에게 욕심을 마음에 넣어줘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서는, 뭐, 한국서도 요즘 마찬가지죠. 매년 세금 보고를 합니다. 그 세금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특히 변해야 돼요. 내가 받은 월급의 총액은 얼마고, 은행 이자로 받은 이자 수입은 얼마고, 그래서 총 수입이 얼마다. 그거를, 그리고 내가 책 사는 데 쓴 돈은 얼마고, 내 직업에 관해요. 또 내가 학회에 가는데 비행기 값으로 얼마 썼고 거기서 호텔비는 얼마 썼고 이제 그런 거는 수입에서 제해 주죠. 그래서 이제 그래가 그 탁 해서 보고해야 돼. 그래서 총 모든 것을 제하고 총 수입은 얼마인데 이 수입에 대한 몇 퍼센트의 세금을 이렇게 낸다. 근데 그 보고할 때 자꾸 거짓말하고 싶어. 아시겠죠? 특히 이제 제가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면 수입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1년에 뭐 한 2천만 원 번다. 한 달에 한 200만 원 번다. 그러면 세율이 뭐 한, 세율이 7%, 8% 밖에 안 돼. 그 세금 조금만. 근데 이제, 1년에 1억을 번다. 뭐 한 30% 내야 돼. 그러니까 3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5억을 번다. 이러면,
2억 5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이 세금이 작은 나라예요. 네, 미국에 비해서는. 미국 세율이 굉장히. 그리고 이 독일, 영국, 뭐, 저 스웨덴, 뭐, 이때 가면 다 사회주의적,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세금, 세율이 굉장히 높아요. 일본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한국은 세금이 미국에 비해서 적죠. 그래서 이제 자꾸, 그래서 욕심이 나서 자꾸 뭘 속이고 싶고, 예를 들어서, 내가 학회를, 시카고로 학회를 갔는데, 그게 호텔비가 한 500불밖에 안 들었는데, 1000불 들었다, 뭐, 이렇게 보고 하고 싶고, 자꾸 이제 그런, 그래가지고 자꾸 이 부풀리고 싶고, 그러다가 어떻게 발각되면 벌금 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꾸 이제 그래서 사단이 자꾸 부풀려라, 부풀려라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고 내가 그거를 부풀리면 사단은 뭐 한 게 돼요. 이상구는 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거 하면 뭐 하나님 벌 준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결국 이상구가 뭐 교회를 잘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도 결국 속은 아직도 누구 사람이다? 내 사람. 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시죠. 그럼 하나님 할 말이지. 왜 사단이 세금 보고서 그냥 사냥도 갖다 보이면. 네. 그런 자, 그래서 오직 각 사람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뭐에 끌려? 욕심에 끌려서 속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잉태한 적, 결국 내가 거짓말을 하는 그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그것이 죄가 장사한 적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래서 병드는 거나,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고보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무엇에 속지 말라? 사단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시험한다고 속지를 말라 이 말이에요. 또는 또 무엇에 속지 말라? 사단이 그렇게 자꾸 부풀려라, 거짓말해라 하는 거기에 빠져들지 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는 하나님께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는, 하나님께서 오는 것은 각종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 나쁜 거, 벌을 주신다든가, 병을, 문둥병을 주신다든가, 뭐 혈루증을 앓게 한다든가, 중풍 걸리게 한다든가, 암 걸리게 한다든가, 하나님이 그런 거 하시는 분이 아니고, 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가지고 과로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돈을 더 많이 벌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요 술도
마시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마실 수밖에 없게 되고 이제 이런 그래서 술 마시면 내가 몸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야 이걸 마셔야지 그러면 결국 돈하고 내 건강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내가 자꾸 그걸 돈하고 받고 그런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좋은 선물 줬다가 또 기분 나쁘면 뭐예요? 또 때렸다가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변하는 분이 아니다. 항상 일정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은 직접 아무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친히 시험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는 사단이 시험을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단이 하는 시험을 거부하지를 못하고 받아들여버렸다. 내 욕심 때문에. 또는 나의 두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사단의 시험에 내가 걸려들었다. 이 말입니다. 걸려들어서 우리 기도하고 이길 수도 있어요. 결국은 나중에 그랬는데 대개 다 집니다. 아시겠죠? 저요. 누구처럼 저요? 베드로처럼 저도 어떻게 지게? 형편없이 집니다. 완전 묵사발이 돼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시험을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게 바로 알곡과 쭉쟁이를 구별하려고 이 말입니다. 자, 밀이 있는데 어떻게 까불어요? 이게 뭐라 그래요? 채, 옛날에 농촌에서 밀가루 팍, 기질 하잖아요. 그렇죠? 하면 쭉쟁이는 어떻게 해요?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도로 떨어지죠. 그래서 사단이 왜 인간을 시험하느냐? 라고 누가 물으면 여러분,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진짜 알곡이냐? 쭉쟁이냐를 가려내기 위하여 사단이 시험한다. 이렇게 탁 대답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과연 알곡이냐? 아니면 이게 쭉쟁이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당신 수제자 베드로를 내가 한번 밀가부르듯 시험을 해보고 싶다. 그때 예수님이 해봐라 하고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너는 그런 시험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은 내가 사단에게 허락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청구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자, 내가 사단이 너를 시험하라고 내가 허락을 했는데, 나는 뒷짐지고 그냥 서서 베드로 이 자식이 과연 시험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좀 봐야 되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사단에게 시험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인간이 진다는 것을 예수님 압니다. 왜? 우리 인간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을 허락해 놓으시고 이기기 위해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그 시험에 져서 묵사발이 됐을 경우 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네, 묵사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베드로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묵사발이 됐다 합시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그걸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예수님이 저 자식이 영 형편없구만. 어떻게 저렇게 묵사발이 돼? 아이고 저런 새끼는 뭐 가르쳐봐야 소용없겠다. 잘라.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사단의 시험에 묵사발이 돼도 아무리 넘어져도 절대로 하나님은 자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이 말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응? 왜? 만약 하나님이 베드로가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아가지고 묵사발이 돼버렸다. 그러면 이 자식은 쓸모가 없다. 턱 잘라버린다면 그 하나님은 무슨 적 하나님이요? 좋은 적 하나님이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묵사발이 되더라도 어떻게? 묵사발이 되더라도 절대로 자르지 않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는 안 자르지 않아요? 네? 하나님 쪽에서는 자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하나님은 자르지 않는데 어떤 경우에 떨어져 나가버립니까? 자, 이거 중요해요.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자, 이상구 박사가 이제 이런 사람이라 합시다. 성령을 받고, 야,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좋구나. 이런 이상구가 만약 떨어져 뭐예요? 나간다면, 이게 문제예요. 떨어져. 나가. 하나님이 자르지 않아도 나는 뭐요? 야, 이거 해보니까 지겨워. 글쎄, 인간이 부활한다고? 이게 이제 전부 다 뭐요? 그래서, 난 관둘래 하고 사표를 내면 이 말입니다.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떨어져 난 이제 하나님하고 안 놀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새끼 가면 안 돼. 나하고 놀아야 돼. 그러신 분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쪽에서는 여러분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끝까지 떨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를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떨어져 나가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그러나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숨질 때까지 아예 나 떨어져 나갈래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심판받는다. 그런데 우린 자꾸 하나님이 자식이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냐 안 하냐 점수 매겨가지고 나중에 끝에 가서 뭐요 합산해가지고 이 낙제점이 너는 짧다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즉 한 인간이 결국 멸망의 심판 너는 안 된다고 판단받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가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계속 다시 받아들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이 끝내 죽는 순간까지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서 얘는 그 명단에서 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원하셔서 빼는 게 아니라 그 죄인이 결국은 자기는 사표 내버리고 안 돌아오고 그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나중에 성경 보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을 하나님이 그래서 많은 교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점해가지고 보고 예, 결국은 꼭 우리 뭐 수능 점수처럼 그래서 점수를 충분히 따면 뭐예요 천국이고 그런 건 안 해요.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 예. 자 그래야만.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희망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르는 분도 아닌데 아무래도 하나님은 날 자를 거야. 뭐 벌써 잘린지도 모르지. 뭐 이래서 하면서 그거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는 견해.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 사랑이다. 아 그런가 이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그렇죠 부분에까지 아 이것도 아니구나. 아 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다 모든 부분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구나. 그게 이제 확실하게 되면, 네, 믿음이 이제 반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너는 아마 10중 8구 묵사발이 될 텐데, 묵사발이 되면, 베드로일지라도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렇게 꼴불견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받아줄 리가 있겠나? 그래서
네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떠나지 말라. 자기 스스로 주눅이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나는 이제 끝났어. 왜?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으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받아줄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 받았던 거, 돈 다 집어 던지고, 왜? 나는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야? 못 매달아 죽어버려. 그것은 하나님이 자르기 전에 누가 자기를 유다는, 가룟 유다는 뭐예요? 자기가 자기를 누구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자르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 정도면 박수 한번 쳐야 될 만한 것 같아요. 네. 이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가질 것이고, 우리가 장래에 시험을 당해가지고 사단으로부터 묵사발이 되더라도, 그래도 안 자르신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도록 딱 해놨다고. 아시겠죠? 네. 자, 이제 그런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무슨 믿음?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자르지 아니하신다는 믿음.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라는 믿음. 아시겠죠? 저는 의과대학 다닐 때 하도 예수 믿는 학생들을 비꼬고 예수 믿는 애들 좀 순진한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급하다 그래서 자꾸 뭐를 의존할 데가 없어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냐 그래서 자꾸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는 무섭더라고.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 이 이상구는 뭐예요? 이제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이상구를 제일 많이 혼낼 것이다. 그래가지고 더 없다고 우겼다고. 있으면 큰일 나니까. 아시겠죠? 근데 성경을 다 공부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상구 같은 놈도 하나님 절대로 안 잘라.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이보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야, 사단이 너를 청구해서 너를 시험할 건데, 너는 뭐요? 아슬아슬하게, 넌 묵사발이 된다. 묵사발이 됐을 때, 너는 나를 떠나지 않도록, 왜? 나는 절대 너를 안 자르니까. 그래서 떠나지 않도록,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내 같은 놈을 하나님이 받아줄 리가 없다. 그게 믿음이 떨어져. 하나님을 더 이상 안 믿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안 믿어. 조건적으로 믿어버려.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여기 보면 돌이킨 후에, 돌아온 후에,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너는 묵사발돼서 완전히 패배하지만 너는 돌아와야 된다는 거야. 돌아온 후에 어떻게 하라? 네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하라. 자, 봅시다. 어떻게 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되, 예수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같이 갈 거고 사형장에도 같이 가기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떨어지다니요.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님? 저는 믿음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뭘 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기분 나쁩니다. 이제 이런 얘기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예. 그 당시 유대인들의 오늘은 언제 시작하냐면, 해질 때부터 시작하는 게 오늘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닭이 울어도, 그거는 내일 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밤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날짜가 변하잖아요? 성경의 날짜는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예고까지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에 갑니다. 그때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말이야, 청년 목수가 수능털이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말이야. 그 엉터리로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혼동시키고, 그래서 그래, 그런 놈은 잡아서 뭐예요? 사형을 시켜야 돼 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재판정에 모여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여기저기 섞여가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들통이 나면 어떻게 돼요? 몸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닌 척 하면서 그냥 이제 그 군중들 틈에 끼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밤이 점점 늦어가면서 이제 점점 추워지고, 그럴 때 이제 재판정 그 뜰에 사람들이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 한 열댓 명씩 이렇게 둥글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겠죠. 근데 이제 베드로가 있는 곳에, 이제 베드로도 추워서 이제 불을 이렇게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만, 옆사람, 야, 저 친구 저거, 그 예수 제자 아니야? 베드로 보고서.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럴게? 사람 잘못 봤다고 이랬다고.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또 조금 있다가 아무래도 맞는 것 같아? 그랬더니
웬, 어? 욕지거리를 하면서 병신 같은 개 같은 놈들이 사람을 봐도 너무 잘못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따라다니던 제자가 어떻게 한 거요? 난 예수하고 상관없다고.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사단의 시험에 3대 빵으로 어떻게 해요? 묵사발되버린 거예요. 참.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자꾸 앉아있으니까 자꾸 맞다고 그랬어. 그래서 사람들 없는데 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서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게? 아, 내가 뭐 사형장에도 같이 간다. 감옥에도 같이 간다고 큰 소리 떵떵 했는데. 참, 형편없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나를 봤다면 완전히 잘라버리시겠지. 안 자를 리가 없지. 내가 예수님이라도 내 같은 놈 어떻게 잘라버릴 텐데. 이러고 이제 그게 뭐라 그래요? 자책감, 좌괴감, 죄책감. 우리들이 잘 빠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베드로에게 그 소리를 누가 들려주고 있어? 사단이. 여러분이 뉴스타트 한다고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친구가 찾아와서 오래간만에 만나. 야! 앉아보자. 그래서 할 수 없이 한잔을 뭐예요? 했다 합시다.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다 합시다. 그럼 이제 그거 하고 나면 사단이 뭐라 그래요? 너 웃겼어. 너 뉴스타트 한다고? 이러면서 막 공격합니다. 포기해, 포기. 그러면 이제, 이제 그 사단의 음성을 듣고 에이, 맞아. 내가 뭘 뉴스타트를 한다고. 이래가지고 포기하는 분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완전 자괴감에 빠져서,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3년 반 동안, 자기는 어부인데, 배하고 뭐요? 건물까지 벌써 다 버려버렸는데.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살까? 이제 이게 뭐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가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는 거 다 아는데, 앞으로 살 길이 뭐예요? 예수님도 이제 나를 미워하겠지.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포승에 묶여가지고, 아마 법정, 다른 법정으로 옮기시는 도중에,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 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뭐 하고 있을까, 지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겠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는데, 눈이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베드로가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나는 이제 끝났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밤 한 12시 반쯤 됐을 거예요. 12시 반쯤 됐는데, 그 시간에는 달기 안 울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닭 울기 전. 네가 나를 세 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인데, 그렇지만 어떻게 하라? 돌아와라. 그래서 너 형제들 굳게 하라. 이 말을 베드로는 지금 잊어버리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 말을 베드로를 하여금 다시 기억하게 해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달기 울어야 돼. 그렇죠. 예수님이 시간도 안 됐는데 닭 울게 하실 수 있을까? 있죠. 예수님은 원숭이들 숨 먹일 수도 있고, 기린들 뭐 먹일 수도 있어요? 뼈 먹일 수도 있고. 예. 예수님은, 예. 거북이를, 예. 오키나와로 보낼 수도 있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그 가까운 지역에서 제일 목청이 크기로 유명한 장단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뇌라는 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장딸이, 엉꼬! 하고 오는 것도, 사실은 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알아요. 여기 보면, 닭이나 모든 새들의 그 송센터라고 합니다. 송은 노래죠. 그렇죠? 노래센터, 노래 중추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 중추가 잘 발달되어 있으면 노래를 잘해요.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그 노래 중추 있는 곳에다가 전기 충격을 치치치치 하면 꽉꽉 울어요. 그 닭들도 울어놓고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왜 이러지, 갑자기? 시계 보니까 뭐예요? 아, 시간 다 됐는데. 대낮에도 울어버려. 이거 전기 충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지배해? 내 물리적 전기 에너지, 내 전기 에너지, 내 팔을 조절하잖아. 그래서 그, 송센터를 전기적을 할 수 있어. 영적 에너지. 그제, 근데 12시 반밖에 안 됐는데, 그 목청 제일 큰 놈이, 소리가 자꾸 나오려고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장딱이, 저게 지금 몇 시인데? 지금 그래. 그러니까 그 장딱이, 글쎄 말이야, 내가 왜 이러지? 이거 시간, 그냥 자. 자. 아, 지금 졸려 죽겠는데. 자다가 또 뭐요? 그러다 먹을까! 한 거야. 이런 영화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릴까? 누구를 위하여 장딸을 울릴까? 베드로를. 그러니까 베드로도 웬 성적이 울어?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탁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한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그 다음에 한 말, 뭐예요? 너는 돌아와라. 그래서 형제들을 구해한. 그 말이 더, 그래,
이런 놈들, 이런 나도 돌아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예수, 베드로가 포기를 하지 않고 다시 돌아가서 그 형제들에게 이 얘기를 해준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래도 예수님은 나를 자르지, 뭐요? 않더라. 그래서 달고 울게 하시더라. 그래서 내가 그 기억나서 돌아왔다고. 그러니 이 얘기를 듣는 형제들이,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이래서 더 믿음이 굳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믿으면 누구도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 없죠. 언제 하나님의 시험한테, 시험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 말을 자꾸,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시험하세요. 하시고 싶으시면. 네. 다 하세요. 김현수도 시험하시고. 다 하세요. 김홍주도 시험하시고. 다 한데. 나만 좀 빼놓으시기를 바. 이거 얼마나 얍삽한 기도요. 그게 아니에요.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러면 사단이 시험할 때 내가 욕심을 부리거나 그래서 그 시험에 빠져들게 하지, 빠져들지 않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음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왜? 악, 사단이. 사단이 나를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시여 나를 도우사 그 악에 빠져서 시험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이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깨끗하게 일관성 있도록 새롭게 여러분 마음 속에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막 하나님이 시험한다 이래서 하면 막 복잡해서 마음의 평안도 없고,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시고, 내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자르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일곱 번 넘어져도, 그 다음에 일곱 번 넘어쳐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인은 절대로 넘어지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조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고 네가 시험을 받으면 너는 거의 백발백중 뭐요? 넘어진다. 넘어지지만 내가 너희가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자른다는 사단의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내가 이렇게 묵사발이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안으신다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자가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이 뭐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는 말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완전 사단에게 패배해서 묵살을 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음을 믿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다 뉴스타트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사단이 여러분을 뉴스타트를 못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방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간간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그래도 도우신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